서핑 실내 훈련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균형, 코어, 민첩성과 유연성, 그 다음에 패들링. 이번 영상은 패들 아웃에 관한 영상입니다. 패들 아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서핑을 하기 위한 기본 동작이고, 패들 아웃 자체가 상당히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패들 아웃 하는 구간이 상대적으로 파도를 넘는 구간이기 때문에 파도의 크기에 따라서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패들 아웃 자체 구간도 일부는 서핑을 하는 서핑 존의 대부분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패들 아웃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서핑을 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처음 서핑하는 사람들은 패들 아웃 훈련을 하면서 추후에 라인업까지 가서 서핑을 하고 또 패들 아웃 하는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될 부분은 서핑의 룰, 규칙을 배워야 되고 서핑 에티켓 등을 배워야 더 정확하게 안전한 곳으로 패들 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패들 아웃 하는 구간은 첫 번째, 빠르게 패들링해서 패들 아웃 하는 요령으로 파도를 넘고 빠르게 라인업에 가야 됩니다. 너무 머뭇거리게 되면은 더 많은 파도를 넘어야 되고 그만큼 체력이 소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딪힐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서핑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패들링 훈련과 패들 아웃 훈련을 열심히 해서 라인업에 가는, 파도가 아주 큰 피크가 있는 라인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파도가 적은 곳에 라인업까지 가는 연습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업까지 가야 더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고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파도가 좀 센 날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파도 구간에서 서핑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파도 구간에서 서핑을 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도가 적은 데를 찾아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패들 아웃 라인업 서핑 연습을 하는 게 더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 패들 아웃 구간에서 서핑을 하면은 위험하냐면, 일단 계속적으로 파도와 맞서야 됩니다. 서핑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조금 주의력이 산만해서 집중하지 않으면은 앞에서 서퍼가 서핑을 하고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내가 파도 구간에서 초보자이기 때문에 보드 컨트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드 컨트롤을 잘 못하면서 파도 구간에서 서핑을 하다 보면은 내 보드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도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상 위험이 가장 큰 곳이 파도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가능하면 패들링과 패들 아웃 연습을 충분히 하고, 좀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경험이 많은 서퍼한테 적어도 패들링과 패들 아웃 훈련을 받고 라인업까지 가서 충분히 쉬면서 파도가 좀 적을 때 서핑하는 연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노하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패들 아웃 부분은 1차적으로 패들링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패들링을 했으니까 그 패들링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패들 아웃 할 때는 첫 번째 룰은 뭐냐면, 이 서핑 보드와 파도가 수직이 되게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파도에 밀려서 보드가 떠밀려 간다거나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서퍼는 서핑 보드 바로 옆에 뒤쪽에서 위치에서 보드를 이렇게 밀고 가야 됩니다. 보통 앞으로 이렇게 간다거나 이거는 파도가 쳐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패들아웃 하다가 파도에 넘어졌을 때 신속하고 좀 민첩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파도가 오는데 만약에 파도와 나 사이에 보드가 있다 그러면은 보드를 밀쳐내거나 내가 이동하는 방법으로 빨리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파도에 의해서 밀린 보드가 나를 덮치게 되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일단은 포지셔닝을 잘 잡고 파도가 왔을 때 어떤 패들링을 쭉 하면서 파도를 넘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파도를 넘는 동작을 할 때는 파도가 하얀 파도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작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패들아웃 할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큰 파도가 아니라면 패들링을 하고 그 다음에 파도가 지나갈 수 있도록 코브라 자세나 푸시업 자세를 취해줘서 파도가 보드를 타고 넘게 해주면 됩니다. 자, 패들링을 하다가 파도가 온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파도가 지나가고 바로 다시 패들링 다시 넘고 다시 패들링 넘고 패들링. 이 과정을 롱보드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패들아웃을 할수 있고, 근데 만약에 파도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터틀롤이라고 보드를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초보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바다에서 조금 연습을 하면 되고, 숏보드 같은 경우에는 덕다이브라고 해서 보드를 물속으로 파도 속으로 넣어가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덕다이브도 롱보드를 어느 정도 연습을 한 다음에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서핑을 하면서 추후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큰 파도가 온다 그러면은 보드를 해변 쪽으로 살짝 밀면서,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해변 쪽으로 살짝 밀면서 물속으로 뛰어내려서 일단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보드를 잡고 패들링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패들아웃에 관한 기본 영상이었습니다. 실내에서 요가 매트 위에서 반복적으로 그 기본적인 어떤 서핑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 동작을 최소 한 5분 정도씩이라도 연습을 하면 바다에 나왔을 때 훨씬 편안한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안 하고 서핑을 하게 되면 몸에 좀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적응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부상 위험도 있고, 또 서핑 실력도 잘안 늘기 때문에 꾸준히 서핑을 취미로 한다 그러면은, 또 서핑을 배우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실내에서 요가 매트 하나를 깔아놓고 영상을 참고해 가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관한 어느 정도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들었던 패들아웃 하는 영상이 있어서 영상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패들아웃 하는.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파도가 들어오는데 이쪽 라인업까지 서핑을 할수 있는 곳까지 일단 가는 것을 패드아웃이라고 하는데, 무릎 정도까지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이렇게 서핑보드를 들고서 일단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보드를 놓고 이제 앞으로 갈 때는 보드를 이렇게 파도가 오는 방향과 딱 수직. 각도가 90도가 될수 있게끔 수직으로 보드를 놓고, 오른손으로는 보드의 맨 끝, 왼손으로는 보드의 중앙을 잡고 파도가 올때 뒤를 눌러줘 가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파도가 이렇게 세게 들어올 때는 가능한 한 보드의 면이나 레일을 잡는 것은 괜찮지만, 손잡이를 잡거나 아니면은 리쉬 부분을 잡는다거나 이러면 손가락에 골절이 올 수가 있거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파도를 탈 때, 패들아웃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단단히 안 잡아서 파도의 힘에 약간 옆으로 밀린 상태인데, 이때도 빨리 신속하게 다시 수직으로 방향을 또 잡아줘야 됩니다. 힘을 정확하게 줘가지고 파도에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파도가 좀 크게 들어올 때는 뒤를 살짝 눌러가면서 하면 이 보드가 들려가면서 우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파도를 쉽게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파도가 약해졌을 때, 패들링을 해서 앞으로 나가면 라인업까지 좀 쉽게 갈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라인업에 도착해서 충분히 좀 쉬어가면서 파도를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뒤에서 밀어주고 설수 있을 건지 의문이 좀 드네. 저 파도 온다. 오는 파도를 어쩔 것이냐. 강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헤드아웃 하고 서핑하고 어디 갔어? 반 라인업에 가 있네. 후후. 챗 GPT에 패들아웃 향상시키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서핑 관련 패들링 다음에 패들아웃인데, 자, 패들아웃부터는 서핑의 룰, 서핑의 에티켓에 관한 부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패들아웃 자체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선 먼저 패들아웃 향상시키는 방법 먼저 보고 난 다음에 패들아웃의 어떤 중요성과 패들아웃의 초보일 때 패들아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패들아웃 연습 영상도 같이 만들어서 편집을 할 겁니다.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나 적절한 기술, 전략적인 어떤 결정을 만드는 것에 복합적인 것을 요구를 합니다. 패들아웃은 몇 가지 여기 패들아웃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정보가 있습니다. 지구력을 길러라. 지구력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파워를 유지할 수 있는 지구력. 패들아웃 자체가 상당한 에너지, 힘을 요구하는 그러한 연습이기 때문에 그 균형 잡힌 어떤 힘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일상적인 어떤 루틴을 통해서 균형 잡힌 연습을 꾸준히 함으로써 패들아웃을 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수영, 달리기, 사이클링, 그다음에 조종, 로잉 머신과 같은 그런 운동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구력을 길러라. 그 다음에 기술을 향상시켜라. 딱 맞는 기술이 패들아웃을 할 때 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적절한 폼, 자세, 그 다음에 팔을 꿈치를 몸 안쪽에다가 붙이는 부분,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코 근육, 중심 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세요. 사용을 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결국에는 파워가 있고, 그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코 근육을 써서 신속하게 패들링에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파도를 넘을 때 역시 밸런스, 파도를 관통할 수 있는 기술, 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게 패들아웃입니다. 패들아웃은 파도를 넘는 일종의 장애물이고, 서퍼가 패들아웃을 얼마큼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도를 넘는 파도의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넘는 파도의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힘을 덜 쓰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패들아웃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패들아웃 할 타이밍을 잘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세트 파도가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데
세트 파도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패드를 아웃을 한다? 조금 힘들 거예요. 근데 세트 파도가 지나가고 작은 파도가 이제 조금씩 들어와요. 요 타이밍에 패드를 아웃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그 서핑 존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패드 아웃도 반복이지만 이렇게 그 세트 파도가 들어오는 것도 거의 반복적으로 들어옵니다. 큰 파도가 들어오는 지역이라면은 조금 예외겠지만 그런 곳은 패드 아웃 하기 좋은 장소로 이동해서 서핑을 즐기는 것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는 패드아웃 타이밍을 잘 선택해라. 라이트 타임. 패드아웃 때 딱 맞는 타이밍을 골라라. 만약 파도가 너무 크고 조류가 너무 강하다면 패드아웃 하긴 어렵습니다. 자, 전체 파도, 그 다음에 당신의 움직임을 조류 속에서 조금 파도에서의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얘기했던 세트 파도가 들어오고 난 다음의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은 파도가 좀 적은 작은 곳에서 한다거나 그리고 타이밍 역시 파도가 지나간 순간에 빨리 패들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머뭇거리면 다시 다음 파도가 오기 때문에 파도를 통과한 후에 머뭇거리지 않고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패들링을 빨리 해서 신속하게 여유있게 넘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커런츠를 이용해라. 자, 그거는 이제 해변마다 다른데 이렇게 큰 파도가 세트로 계속 들어오다 보면은 이 들어오는 물이 들어온 만큼 다시 나가야 됩니다. 이 나가는 길이 바로 리커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류가 이안류처럼 조류가 형성이 된 곳이 있는데 그곳을 활용하는 것. 근데 이것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충분히 배운 다음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험이 있는 서퍼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없이 이 방법으로 패드아웃해서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부분에서 주의사항이 좀 필요하고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나가서 이제 파도 라인업으로 들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핑을 처음 배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서핑 입문한 후에 서핑의 멘토가 있는 경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험이 있는 서퍼와 같이 서핑을 좀 하면서 자기도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또 경험을 쌓으면 또 새로운 비기너 또는 초심자가 오면은 본인도 멘토가 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비기너가 멘토가 되고 멘토는 뭐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고 또 다시 비기너가 또 멘토를 만나고 이런 서핑 문화가 형성이 되면 더 안전하게 서핑을 할 수가 있고 비기너 입장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좀 빠르게 서핑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커런트를 활용하는데 리커런트를 사용해서 당신의 이점을 이용하는 것을 배워라. 리커런트라는 것은 당신이 패드아웃을 빠르게 하는 것을 도와준다. 내 패드아웃 속도가 예를 들어서 3m, 4m 퍼 세크다. 근데 커런트가 뭐 2m 퍼 세크다. 그러면은 실제 패드아웃 속도는 6m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패들링 할 때 조류를 활용한 커런트 역시 조류의 개념이니까 조류를 활용해서 했을 때의 어떤 효과를 얘기합니다. 반대로 역조류라면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반대의 현상이 되겠죠. 반대. 예를 들어서 커런트가 막 흘러내리는데, 아 이제 나는 이제 육지로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데, 커런트 흐르는 데에서 열심히 패들링 한다,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커런트가 없는 데서 이렇게 들어오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아, 안전하게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정보를 얻고, 경험을 쌓을 때까지 이렇게 같이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 집중을 해라. 어떤 목적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디스트랙티드 되는 것을 피해라. 그러니까 좀 산만해지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세트로 계속 들어오는 걸 통과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주변을 살피고 신속하게 쉽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준비가 안 됐는데 열심히 패드아웃 하고 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리시가 발에 막 걸려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무작정 패드아웃 한다거나, 이런 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패드아웃 하기 전에 일단 모든 준비 자세를 다 끝마치고 안정적인 자세에서 신속하게 패드아웃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 그 다음에 다른 서퍼들을 보고, 그 다음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안에 있는 곳에 있는 것을 피해라. 요게 이제 다른 서퍼들을 보고 주변 환경을 인지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제 패드아웃 자체에서 서핑 에티켓을, 에티켓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연습을 해라. 자, 더 연습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다. 모든 임프루브의 과정은 프랙티스는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를 알고 기술을 안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러스 프랙티스, 연습, 훈련. 이게 없이는 뭐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약간 도움은 되겠지만, 아, 실제 몸으로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 꾸준히 연습을 하고, 패들아웃 역시도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동안에, 아, 좀 진지하게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패들아웃 하는 모든 기회를 활용을 해라. 그 다음에, 위치, 자세가 완벽하지 않다면, 할 때마다 더 경험과 확신을 얻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라. 자, 이제 패드아웃이 왜 중요하고, 안전과 에티켓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일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서핑 초보인 사람들, 비기너인 사람들. 근데 서핑을 일단 대부분 뭐 입문하면서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자유 서핑을 하는데, 사실 그냥 파도 한번 타고 나머지 자유 서핑 한다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도 오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서핑을 배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경험을 한 다음에는 패드아웃 하는 데 있어서의, 서핑 에티켓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배우는 게 좋습니다. 서핑의 과정을 그냥 단순하게 1회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서핑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서핑을 배울 수 있는 곳에서 1회 플러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서 적어도 그 중급자 정도 갈 때까지는 훈련을 하면서 서핑 레슨을 3에서 한 5회 정도 받는 것이 중급자로 빨리 넘어가는 지름길이고 더 안전하게 서핑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일단 패드아웃 하는 데에서 왜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냐? 라인업 위쪽에서는 파도가 있어도, 너울이 있어도 오염하진 않습니다. 아주 세이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라인업에서부터 해변까지는 1차적으로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그 덴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덴저, 위험 구간. 왜 그러냐면 파도가 계속 힘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해변 라인은 뭐냐면 낮은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서핑을 다 하고 나서 내렸을 때 발목 골절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이 코럴 지역이다, 산호 지역이다 이랬을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변 자체가 좀 진짜 그 안전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또 이제 또 확인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핑 구간 자체가 오히려 라인업 구간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서퍼들이 서핑을 하면서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내가 알고서 패들아웃을 해야만 안전하게 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규칙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지금 여기는 해변이고 여기는 해변이고 여기는 라인업이고 라인업이고,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해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패들아웃 하고 서핑을 다시 라인업에서 피크에 가서 서핑을 하고 또 여기에서 다시 패들아웃 하고, 요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서핑.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파도가 계속 오는데, 1차적으로 내가 패들아웃 할 때는 내 뒤쪽에 가능한 한 뒤쪽에 사람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내가 패들아웃해서 나가는데도 사람이 없는 게 좋아요. 일단.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서핑 존, 서핑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벗어나서 패들아웃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파도가 기본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패들아웃 하는 것은 큰 파도에 말릴 위험이 있으니까 좀 지향을 하고, 작은 파도가 들어오는 서핑 구간이 끝나는 쪽으로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가운데에서 피크가 생성이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곳 반대로 가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웬만하면 서핑 구간을 피해서 패들아웃을 한다. 자, 그리고 초보자한테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일단 패들아웃을 가능한 배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보자들은 대부분, 패들아웃을 안 배운 초보자들은 이 위험 구간에 계속 남아서, 렌저 구간에 계속 남아서 서핑을 하는데, 사실 요 안에서 서핑하는 것이 라인업에 가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부딪힐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서로. 그리고 파도와 이렇게 큰 파도가 오거나 파도에 힘이 셀 경우에는 파도에 밀린 보드에 내가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낮은 데서 타다가 뭐 발목을 접질리거나, 이런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해수욕장 시즌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때는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보 서퍼라고 하면 열심히 훈련을 해서 패들링, 패들아웃, 서핑, 이걸 정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더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맞는 파도를 골라 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그렇게 훈련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이 패들아웃 구간에서 중간에서 그냥 서핑을 즐긴다? 언젠가는 크게 다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피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요 정도까지 그 패들아웃 향상과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